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물탱크를 교체하고 이제 이거는 뜨거운 물만 쓰는 용의 탱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 지하에다가 베이스볼드를 넣고 싶다고 해서 그거를 할 겸 도메스틱도 하는 이 콤비 보일러를 설치해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비언 최근에 나온 NCBH 모델을 설치해 줄 거고요. 네비언. 그래서 이제 베이스볼드를 설치해 주려고 파이핑은 저번에 다 끝내놨고, 이제 뭐다 저희가 공사를 했던 화장실, 여기가 싱크대, 여기 이제 변기, 샤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요게 또 베이스보드가 들어가는 예정입니다. 네. 바베큐 패티오 밖에 뒷마당 바베큐로 가는 가스 라인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이제 예전부터 최근에 나왔던 이제 찝는 메가프레스 피팅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half inch barbecue line 하고 그 baseboard heating, 그래서 지금 space heating을 틀었는데 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그래서 여기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almost 됐으면 이렇게 달아줬고. 와이어만 이쁘게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이건 thermostat wire, 이거는 펌프에서 들어오는, 그래서 이거는 여기 circulation pump, neutralizer. 기존에 있던 50갤런 탱크를 교체를 하고 이제 콤비 보일러를 설치해 줬어요. 그래서 콤비 보일러는 이제 히팅도 하고 이제 뜨거운 물 쓰는, 사용한 뜨거운 물도 하는 용도인데, 최근에 나온 NCBH 모델로 해서 히팅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벽에 걸리는 히터를 설치해 줬고요. 그래서 지하에만 하나, 둘, 셋, 화장실 하나, 이렇게 네 개 넣고, 그 존은 하나로 해서 이제 요 펌프가 그 모든 존을, 이 베이스먼트에 있는 거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온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가 이제 지하의 온도가 낮다 그러면 여기서 신호를 보내서 그 신호가 이제 요 이렇게 하얀색 이 와이어가 이제 신호를 보내서 요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컨트롤보드에 신호를 보내면 이제 펌프가 켜져요. 그래서 펌프가 이제 켜지면서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라인이 서플라이고 오른쪽에 있는 라인이 리턴이에요. 그래서 제일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가서 펌프로 올라가는 거고, 이제 다 돌고 온 리턴 파이프가 이리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차가운 물 들어오는 거고 이게 뜨거운 물 나가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보일러 필러라 해가지고 오로 필러인데, 찬물로 이제 히팅 시스템의 물이 처음에 채울 때 이제 차가운 물이 들어가서 이건 체크밸브고요. 그래서 백플로우가 되지 않게 히팅 쪽이나 도메스틱 쪽에서 이게 믹스업 되지 않게 체크밸브를 넣어주고, 이 내비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프레셔 리듀싱 밸브가 필요가 없어요. 안에 이제 빌트인이 돼서 안에서 이제 프레셔를 여기서 이제 정할 수 있고, 그래서 따로 필요 없고, 이제 여기 티 들어가고 샤워하는 물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카포로 해주고 위에만 이제 팩스로 나머지는 연결했고요. 벤팅은 똑같이 이제
air intake, exhaust 해서 하고 저 하얀색 파이프는 이제 이게 컨덴세이트 나온 워러라 컨덴세이트 돼야 되는 컨덴세이트 드레인 필요한 거여서 이제 저기에 뉴트럴라이저를 넣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면은 이렇게 해서 버너스 있는 쪽으로 파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바닥에 드레인으로 내려가고 가스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T에서 사이즈를 원래 하프 인치로 기존에는 탱크였는데 이거를 이제 3쿼터로 바꿔서 3쿼터 T는 이제 바비큐 쪽으로 가고 얘는 3쿼터는 all the way 내비언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번에 처음 써본 건데 이 어댑터 넣고 9E shut off valve 하고 drip key 하고 여기 union connection 까지 하고 요거는 gas line 이어서 half inch gas 이제 뒷마당으로 가는 gas line 이고 그래서 네, 생각했던 것처럼 잘 나와서 괜찮네요. 이렇게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